강원 문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서울역 끝까지 다 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당에서 의로운 광화문 테트 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이 72일째입니다. 72일째예요. 매일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팟캐스트하고 뭐 물론 텐트는 하루 이틀 걷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광화문 광장 상공에는 우리 텐트가 지금도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만간에 질질을 구축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화문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구국강병의 토대에 세우려는 현실주의에 급박한 가장 중요한 최대 공약수가 뭐냐?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우리 또 일을 아는 많은 정책 기반가들 이야기합니다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벗어나서는 지금과 같이 누리고 있는 구국강병의 무대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이상파정권에서 지금 아베 총리가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완전히 한일 연결체제를 거듭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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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한일 간의 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결제하려는 한미 삼각동맹의 한 시기인데 지금 아베 총리가 경제 카드를 꺼냈다고 해서 이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려면 이 미래의 정권은 대한민국의 권한을 통제를 흘리려는 나쁜 정권이니까 우리 당장 경제인이라고 퇴진하라! 국제 정치가 그렇게 뒤놓지 않습니까? 당장만 그렇게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황에 앉아가지고 애국론이다 이정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키우고 구국강병하는 나라만이 자국의 매출을 낼 수 있고 국민의 행복 주권과 생존권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국제적인 협치,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 마크 레스퍼 미 국방장관이 임명되는 청문회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가지 않고 주장단을 한다면 접속탄까지 쏘면서 블러드 노드 작전, 코피 작전을 실행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판문점에 가서 외교적으로 강원 양문 작전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원에서도 국정원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가지 않으면 단단히 혼을 내겠다는 엄청난 미국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30일 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금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고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 소문이 있어요. 이런데도 지금 한일 감정을 이용해서 이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덮고 복수의 무민하고 있는 이 못된 정권 당장 퇴진하라! 사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미 한국 대사에 그러셔도 뭐 옛날에 수업도 들어갔습니다만 문정인 씨를 임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옹호하고 미국 저수까지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사를 주미 한국 대사로 보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정권이 아베의 경제 칼날을 막고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체제에서 우리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을 절단하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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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범이라는 기사 중에 하나가 정세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아무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도 북한을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망언을 하는 인사들 문재인 씨 주변에 드글드글한데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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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제는 하루하루 이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우리 공화당이 가고 있는 어려운 역사에게 대한민국을 붙이라는
제가 무슨 민원들이 모여야 되고 저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100,000,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30만 태극기 집회의 열대까지 태극기 깃발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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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공화당의 어려운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박원순이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